다섯 번째 시간으로 성막의 비밀 계속해서 성막의 비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그 성막의 비밀에서 저번 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호바의 입으로 새 이름을 기록한 예루살렘이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성막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이라는 곳은 모세를 통해서 예호바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움직이는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이라고 하는 세 왕조를 지나면서 다윗왕 때에 이제 성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땅에 건축되어지는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가 그건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그렇죠? 텐트니까. 그것이 이제 다윗 왕 때에 건축이 되어져서 솔로몬 왕 때에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이제 남북 왕조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이제 멸망당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남유다도 역시 바벨론 왕에게 이제 멸망당해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을 지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성전을 우리는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니까 성막이라는 곳, 즉 성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예호바라고 하는 그 이름 전체를 기억하게 하는 부활의 자리다라고 했습니다. 첫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히브리서 8장에 보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하늘의 내 삶과 연결된 하늘 삶의 뭐라고 했습니까?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 즉 눈에 보이는 천막,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나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연결된 나의 삶이 성막이라고 하는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늘 삶을 알게끔 하는 모형과 그림자로서 보여준 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과 연결시켜서 그 내 이름이라고 하는 예호바라고 하는 이름 전체를 기억하는 부활의 자리가 성막이요 성전인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나의 삶이 하늘에 연결된 성전으로 성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의 전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예호바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예호바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실체를 소망하여 믿기 시작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호바라는 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믿기 시작한다는 것은 뭡니까? 미완료 상태라는 것입니다. 미완료 상태. 그러니까 미완료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호바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먼저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인식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랐고 또 하나님이 계시건 안 계시건 그게 나에게 뭐 중요합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는 곳을 이제 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읽으면서 어허 그렇지 나는 지음을 받은 존재지 그러면 모든 세상 만물이 나까지 포함해서 지으신 분이 반드시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종교라고 하는 그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그것은 구약에서는 예호바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호바라는 이름의 뜻이
실체를 소망하여서 있기 시작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드러난다? 실체로 드러나는 그 대까지 나가는 그것을 이제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체를 소망해서 내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 이제 내 안에 실체가 인식되게 되면 내 안에서 그 실체가 뭐 되게 됩니까? 탄생되어진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알려줘야 돼요. 그죠? 나 스스로는 알지 못하였단 말이죠. 네. 네 안에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 있고 이미 그 하나님의 씨가 네 안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서 잎이 나져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체가 네 안에서 만들어져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목적이야. 그것이 우리 아담이라고 하는 인생이 살아가야 될 목표야 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가 되어진다고요?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미완료로 존재하고 있는 그 씨가 이제 내 안에서 탄생되어질 때 그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실체를 소망하여 있기 시작하는 분이 이제 어떤 이름으로 초청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래서 헬라어로는 예수스, 예수스. 히브리어로는 예호슈아으라고 합니다. 예호슈아으. 그러니까 히브리어 예호슈아으가 이제 헬라어로 음력이 되어진 게 예수스라는 것이요. 우리나라 말로는 예수,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호슈아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금방 보았던 예호바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야사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가 예호슈아으라고 하는 우리가 한글로 얘기하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봤듯이 예호바라는 것은 실체를 소망하여 있기 시작하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야사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의 실체다. 구원의 실체다. 그러니까 실체를 소망하여서 있기 시작하는 분이 이제 그 말씀의 씨로 내 안에 존재해서 그분이 탄생되어질 때 그 이름은 무엇이다? 예호슈아의 예수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여자 성도님들 아이를 다 낳아보셨으니까 이제 정자가 난자와 결합해서 내 배에서 어머니 배에서 10개월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10개월을 있는 동안은 무엇을 인식합니까? 내 안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고 아이가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 상황이 뭡니까? 예호바 실체를 이제 소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실체가 이제 내 눈앞에 보이죠. 그죠? 그 전에도 보입니다. 사실 초음파로 보니까. 그죠? 그 전에도 보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래서 태어납니다. 그렇죠?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이제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다? 예수스. 예수. 구원의 실체가 내 안에서 뭐 되어진다고요? 탄생되어졌다고요. 그럼 태어난 그 아이는 누굽니까? 바로 나란 말이죠. 나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제 나는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뭐 합니까? 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실감하시죠. 그 아이를 볼 때 뭐를 봐야 된다고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와 같이 탄생되어져야 되는구나. 이와 같이 여자가 남자 되는 이야기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여자의 몸이 되어서 누구를 탄생시켜야 된다고요? 아들이라고 하는 남자를 탄생시켜야 된다고요. 그 얘기를 이제 오늘 제가 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막이라고 하는 내 안에서 누구의 이름이 탄생되어진다? 예수스라고 하는 이름이
탄생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부활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봤을 때 그것이 이제 나의 삶과 나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성막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비밀이 풀어졌다 안 풀어졌다. 비밀이 풀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어떻게 탄생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보면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그렇습니다. 반드시 주께서 보낸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탄생할 수 있다 없다. 탄생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호바라는 이름으로 실체를 소망해서 계시는 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누가 와서 알려줘야 된단 말이죠. 알려주기 전까지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인식합니까? 나와야 될 게 안 나오네. 그럼 이제 약국에 가서 뭘 삽니까? 그걸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검사를 해봅니다. 그죠? 라인이 탁 돼 있어. 그래서 그랬구나. 그죠? 반드시 알려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알려주는 것이. 이와 같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자,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더함이라고 했습니다. 더함. 더해진다. 더해진다. 뭐가 더해지냐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축복한 내용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더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억이. 기억이.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요셉과 정혼하고 했을 때 정혼하고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혼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정혼하고 하면은 뭡니까? 문에스티오라고 합니다. 문에스티오라는 건 정혼하다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문에오마이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한 기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요셉을 통해서 뭐 되어져야 된다고 마리아에게 더해져야 된다고요. 더해져야 된다. 그럼 요셉의 그 기억이 더해진다는 것은 뭐라고요?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한 목자가 나올 것이라고 축복받은 그 내용이 내 안에서 기억되어지고 상기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되어졌다고요? 성령으로 되어졌다. 영으로 되어졌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 합니까?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건 뭐라고요? 생명이고 영이라는 건 뭐라고요? 너희에게 이른 말씀, 말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건 뭘로 잉태된 거예요? 말씀으로 잉태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육체적으로는 정자와 난자로 영적으로는 그게 뭐라고요? 말씀으로 잉태되어진다고요. 그 말씀으로 잉태되어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져서 요셉이라고 하는 더함을 통해서 누구의 몸에 그 씨가 달라붙어 있습니까, 지금?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배에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합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했는데, 예수라 하라라는 하라를 보십시오. 팔레세이스. 그죠? 그래서 팔레오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할래요. 뭡니까? 초청하다.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 초청하라고요? 예수. 구원의 실체로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했습니다. 처녀, 팔은 떼노스라고 했습니다. 이 처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제 요한복음 설교를 들으시면 자세하게 그 처녀는 시온산에 서 있는 144천, 14만 4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44천이요. 그 처녀는 세상과 이별되어서, 즉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요. 그 자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크리스토스 예수스게로 뭐 한다고요? 중매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정결케 되어진 처녀라고 이미 지난주 설교에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그 설교를 들으시면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반역하다, 모반하다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사상과 나의 인생의 방향과 나의 인생의 목표가 뭐 되어줘야 된다고요? 반역되어지고 모반되어져야만이 그 마리아라고는 이름의 배 안에서 뭐가 이제 인식되어지고 태어나게 된다고요? 예수스라고 하는 그 아들이 나를 통해서 탄생되어지게 된다고요. 육적인 탄생입니까? 영적인 탄생입니까? 영적인 탄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누구를 생산해야 됩니까? 예수스라고 하는 아들을 생산해야 됩니다. 그 예수스라는 아들이 생산되게 되면 금방도 얘기했듯이 이제 나의 전 24시간의 활동이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의 목적을 통해서 돌아갑니까? 태어난 아들의 삶을, 이 아들을 양육시키고 이 아들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나의 신경과 24시간의 일이 돌아갑니까? 완전히 바뀌는 일이 일어나고, 육적으로 나타나는 일이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나의 삶에서도 이와 같이 똑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아기를 생산해보신 분은 그 사실을 실감해야 된단 말이죠. 내 배에서 태어난 이 아이처럼 영적으로도 내 안에서 실체를 소망하시는 이라고 하는 예호바라는 이름이 이제 구원의 실체라고 하는 아들을 탄생시켜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왜 못 깨닫느냐 말이에요. 못 깨닫으니까 뭐 합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상을 세워놓고 뭘 합니까?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상을 세워놓고 이거 안 하더라도, 아이,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가 나셨대.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마리아가 누가 되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마리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마리아가 되지 않으면 예수가 탄생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안에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처녀가 반드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했습니다. 자, 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를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메테몬 호 데오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메타, 완전히 결합해 계신단 말이에요. 결합해 계신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과 결합되어져서 이제 뭐가 태어난다고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예수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초청한다.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3절에 가면 주의 이름을 접하여 초청하는 자가 뭐 받을 것이라고 합니까?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은 뭐 하는 자입니까? 유다이오스라는 그 헬라어의 뜻은 예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오는데, 예후다라는 말은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를 뭐라고 하냐? 유대인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했습니다. 헬라인은 뭐를 구한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에 가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나 똑똑해지고 싶어요 이러는 사람이에요. 나는 좀 똑똑하게 살고 싶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헬라인이라고 한다고요. 나는 메시아를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유대인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뭘 해준다고 하십니까? 피를 내려주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신다고요.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은 열려져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말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자, 이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 부르는 아까 칼레오라는 동사를 썼죠. 여기에는 에피 칼레오마이입니다. 에피 연결해서 접하여서 칼레오 초청한단 말이죠. 근데 초청할지 안 할지 몰라. 아직은 그러니까 뭐를 쓰고 있습니까?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동사 가정법. 능동 뭐를 쓰고 있습니까? 중간태를 쓰고 있습니다. 초청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중간태는 뭡니까? 자발적인 행동. 자신을 위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자신을 위한 행동. 그러니까 초청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해서 초청해야 된다고요. 남을 위해서 초청하는 게 아니라 남 좋은 일 시키려고 초청하는 게 아니라 나 좋은 일 하려고 초청한다고요. 누구를요? 주의 이름을요. 주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요.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초청한다는 게 곧 뭡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모반 반역의 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는 거라고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거라고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주의 이름을 내가 자발적으로 초청한다고요. 주의 이름을 초청하는 모든 자입니다. 파스. 모든 자는 소떼세타이. 미래 수동입니다. 그죠? 구원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 받는 것의 첫 시작은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초청해야 된다고요. 구원의 실체를 초청해야 된다고요. 초청해야 내 안에서 태어난다고요. 초청하지 않으면 태어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와 혼인하여서 결합하지 아니하면 아들 낳을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이와 같이 그림자적으로 모형으로 하나님은 다 보여주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영적 하나님이다. 성경은 육적인 책이다. 영적인 책이다. 영적인 책이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접하여 초청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인데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합니다. 어찌 부르리오가 어떻게 초청하겠느냐. 그러니까 초청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고요. 남편을 믿지 않으면 같이 신방을 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고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으려면 또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고요. 그죠? 네. 들어야만이 뭐가 인식이 되니까요. 실체를 소망하는 이가 내 안에 미완료로 계시구나. 하나님이 미완료된 씨로 내 안에 계시구나. 그거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자로부터 들어서 믿고 그것을 믿을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접하여 초청해서 초청하게 되면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내가 마리아가 되어서 예수라는 아기가 구원의 실체가 탄생하게 된다고요. 그럼 구원의 실체가 탄생되게 되어졌을 때 그 자는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또 다른 사람이라고요? 나라고요. 나. 내 아들은 나입니다. 내 아들과 나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되십니까? 아기를 최근에 낳으셨는데 아들이 나 아닙니까?
아까도 24시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게 된다고요? 그러지 않는 모양입니다. 예. 나는 나고 너는 너가 아니.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자가 나인 것이고 그자가 나란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지 않았다고. 이 말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듣고 믿고 초청하면 여러분 안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할 거라고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018년 전에 태어난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 알아요. 꼭 교회 다녀야 예수가 2018년 전에 났다는 걸 압니까? 여러분이 쓰는 달력이 누구의 탄생을 기점으로 지금 2018년이라고 전 세계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12월 15일은 무슨 날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합니까? 꼭 교회 다녀야 합니까? 그걸 왜 믿습니까? 그걸 믿으면 뭐가 나한테 뭐 좋습니까? 내 신간이 좀 편해집니까? 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집니까? 그거는 믿고 자시고가 없단 말이죠. 그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가 달라? 뭐가 달라? 그럼 뭘 믿어야 되는데? 그럼 뭘 믿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교회 다닌 사람만 그건 믿나요?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내 안에서 예수가 탄생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자로부터 지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 순종했다 안 했다? 에이 구라치지 마. 나는 그냥 2018년 전에 태어난 예수만 믿어. 내 안에서 탄생하는 그런 예수가 어딨어. 그럼 마리아 동정녀로서 어떻게 사람이 남녀 합방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이렇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그죠? 그거는 너무나 일라지컬한 겁니다. 그렇죠? 일라지컬이라는 말이 뭐예요? 비논리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 언제?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 다닐 때나. 말이 안 돼.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 뭐 안 되니까? 천국 간대니까. 그죠? 하나님 믿으면 뭐 안 되니까? 내 살림살이가 조금은 낮은 되니까. 그죠? 하나님 믿으면 뭐 안 되니까?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죠? 내 건강도 좀 하나님이 좀 봐주실 거야. 그죠? 네. 뭔가 좀 나아질 거야. 그죠? 믿으면 좋테니까 무조건. 그죠? 그래서 믿었었던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이었습니까? 그렇게 믿고 싶다고요?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복음을 순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스의 탄생과 그리스도 예수스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 예수스의 부활과 그리스도 예수스의 임재가 다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내 안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사도 바울이 누누이 얘기하고 갈라디아서 3장에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아 그리스도스 예수가 네 삶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들이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단 말이야. 그 모든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 뭐로 봅니까? 내 밖에서 일어난 일들이야. 그렇죠? 내 밖에서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뭡니까? 결합되어 있는 겁니까?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마음적으로 맞아 나는 믿어. 안 믿는 건 아니지. 부인하지는 않아. 그럼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뭐 되는 것입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완전히 하나로 결합되는 것을 말해요. 그럼 나의 삶이 이제 무슨 삶으로 이제 탈바꿈되는 것입니까? 아기 예수를 돌보는 삶으로 탈바꿈돼야죠. 기저귀도 갈아줘야죠. 우유도 먹여야죠. 그거 안 합니까? 부모가? 자기 태어난 자식인데?
무슨 잘못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 없습니다. 들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고. 들어서 믿어야 된다고. 믿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연결해서 접하여서 그 이름을 초청해야 된다고. 초청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죽을 때까지 말씀이 미완료로 존재하는 상태로 그냥 끝나게 맙니다. 완료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 때 이 말씀이 흐레마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흐레마라는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 때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씀은 남성 명사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씀은 남성 명사의 말씀이 싹을 틔우려면 내 안에서 이제 임신했다라는 것을 느끼려면 중성 명사인 설명, 해설의 말씀이 들어와야만이 이것이 인식되어진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음의 비밀은 탄생의 비밀입니다. 처녀가 마리아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어? 비밀이었단 말이죠. 그 비밀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은 나 하실 수 있어. 그렇지, 동정녀 마리아가 낫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나의 그냥 환상일 뿐입니다. 그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아직.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풀어야지, 복음의 비밀을 이해해야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생기고 구원받는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구원이요? 나의 구원이요. 다른 사람 구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내 남편, 내 뭐 직장 상사, 친구,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렇죠? 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나의 구원. 그래서 주의 이름을 접하여 초청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면 그의 이름과 하나 되고자 믿는 삶이 어떤 삶이다? 하나님의 자녀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 해야 된다고요? 이름을 영접해야 된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죠? 금방 얘기했듯이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누가 믿었느냐? 그럼 믿어야 된단 말이죠. 듣고 믿고 초청해야 된단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로 나아진다고요? 하나님으로 나아진 자가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나아지는 게 뭘로 나아진다고 아까 했습니까? 말씀으로 나아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 나아진다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나아지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은 뭐입니까? 육입니까? 영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럼 영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이시니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말씀 사랑해요. 말씀을 믿어요. 안 믿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 아닙니다. 그거.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하기 싫으면 안 가고 그죠? 오늘은 뭐 다른 스케줄이 있어. 그죠? 굳이 뭐 못하러 교회 가. 그죠? 내 일이 더 바쁜데.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이와 같이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요. 그 자가 이름을 접하여
초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과 하나 되고자 믿는 삶을 말합니다. 이름과 하나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이름을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내 이름을 내려놓고, 그게 뭐예요? 마리아, 내 이름을 모발하고, 내 이름에서 반역하고, 예수의 이름을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뭐 하겠다? 살겠다. 구원의 실체가 되는 길로 나아가겠다. 그 결심이 이루어지고 그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있다고 빌립보서 4장 3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원하고 순두개를 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그죠? 주 안에 서 있고, 이 자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이 되어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멍에를 같이 하고 동역하고 함께 복음 안에서 힘을 쓰는 자. 당연히 그 자들은 믿는 자죠. 그죠? 그 자들은 지금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들어서, 믿고, 믿어서, 접하여, 초청하여서, 내가 마리아의 몸이 되어서, 내 안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되어져서, 그 탄생된 아기 예수가 이제 나의 삶과 결합되어져서, 내가 뭘로 사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자라나듯이 내가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자라나는 일이 되어지는 거.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외의 것은 믿음생활도 아니요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을 가면 버가모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버가모. 헬라어에서는 페르가모스라고 합니다. 페르가모스. 가모스라는 말은 결혼이란 뜻이고, 페르가 할 때 그 앞에는 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참 결혼입니다. 누구와 누구와의 결혼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나의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스 예수스는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는 뭡니까? 그의 신부, 정결한 처녀란 말이죠. 계시록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베르가모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귀가 있으면 듣는데 귀가 없으면 못 들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죠?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자는 귀가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아직 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좀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귀 좀 만들, 귀가 만들어지게 좀 해달라고. 그죠? 예. 이런 말씀을 그렇게 목 놓아 울부짖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없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귀를 말합니까? 영적인 귀를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제가 지금 하는 모든 말은 육적인 그림자와 모형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합니다. 이긴다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귀로 듣고, 아까 말씀은 뭐라고요? 듣고 믿어서 주의 이름을 뭐하라고요? 초청하라고요. 말씀 들으란 말이에요. 순종하라고요. 그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입니까? 네. 네, 17절입니다. 네. 아까 그 말씀과 계속 연결된 겁니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자, 감추었던 만나는 그럼 뭐를 말합니까? 위에 금방 얘기했듯이 생명나무에 뭡니까?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뭐가 있다고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을 주겠단 말이죠. 돌에 접하여서. 돌에 접하여서. 내가 뭐였습니까? 이해 못하고 알지 못하였던 돌이었단 말이죠. 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좀 고상하게 오늘은 얘기하겠습니다. 석두. 석두라는 말 아십니까? 석두? 아, 모르십니까? 석두가 뭡니까? 석두요. 돌 석자에 머리 두 자. 유식한 말입니다. 그죠? 석두. 석두한테 뭘 준다고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을 준다고요. 어떻게 됐을 때? 석두가 어떻게 됐을 때? 귀가 생겨가지고 듣고 이길 수 있을 때. 그죠? 믿어졌을 때. 새 이름을 주겠다라는 거죠. 즉, 내 안에서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탄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가 일곱 개의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뜻은 빌라, 필로스, 우애라는 겁니다. 프렌쉽을 말합니다. 프렌쉽. 네. 그 다음에 델피아, 델포스, 형제. 그래서 프렌쉽, 브라더리, 프렌쉽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애라고 합니다. 우애.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 이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여기도 계속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그죠? 3장 12절. 이기는 자는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듣고 믿고 주의 이름을 접하여 초청하여서 탄생시켜서 계속 뭐 해 나가야 됩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로 자라나가야 된다고요. 그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곧 누구를 이기는 겁니까? 내가 세상이었으니까 나를 이기는 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평화의 가르침. 평화의 가르침과 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스. 구원의 실체를 어디에 기록하겠다고요? 석두에 접해서 기록하겠대. 석두. 돌 석자, 머리두에 접하여서 기록해 주겠다고요. 그러니까 뭐하라고요? 깨닫고 믿고 초청하여서 이기는 삶을 살라고요. 그러면 그 이름이 생명책 안에서 기록함을 받을 것이라고요. 이 자에 대해서는 144천 처녀 얘기는 이미 했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전에 144천이 뭐라고 했습니까? 100 전체에서 쌍나서 나오는 거죠. 그죠? 40 아르바임 묶이는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묶였다가 이제 뭐에 묶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묶이는 것입니다. 전에는 다섯 남편, 여섯 남편에게 묶였다가 그죠? 이제는 새로운 남편 크리스토스 예수스에게 묶이는 겁니다. 그죠? 네. 4천 묶인 천 본성이 묶인 사역이다. 이제 나의 본성이 누구의 본성으로 탈바꿈 됐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으로 탈바꿈된 그 상황을 뭐라고 한다고요? 144천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144천이 된 자들을 계시록 19장 13절에 가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말씀이 내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크리스토스 예수스 하나님 말씀이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 자가 이제 자라났잖아요. 그죠? 나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여서 그의 임재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었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셨듯이 나도 이제 하나님 말씀 삶이 되었다고요. 복수. 그죠? 신들이라 하지 아니었느냐. 요한복음 10장 33절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계시록 21장 14절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되었다.
새 예루살렘 성이었고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예호바의 입으로 새 이름을 기록한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62장 1절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뭐라고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요. 자,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자, 이 나를 알기 위해서는 61절로 가야 됩니다. 61절로 가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뭐로 잉태된다고요? 영어로 잉태된다고요. 말씀으로 잉태된다고요. 여호와의 신으로 잉태되어진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뭐 했다고요?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내 안에서 탄생되기 위하기 탄생 하나님의 아들 예수스가 탄생되게 하기 위해서 슬피 울며 울부짖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의 이마에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스겔서 9장에 가니까 표하라 울부짖는 이스라엘의 가증한 것을 보고서 슬피 우는 자들에게 뭐하라고요? 그들에게는 표를 하고 그 외의 자들에게는 No mercy 자비를 주지 말고 다 뭐하라고 합니까?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다 뭐하라고 합니까? 다 죽이라고요.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여섯 사람 그 다음에 서기관에 먹글을 찬 한 사람 일곱인을 통해서 심판을 하는 인을 치고 심판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요. 이 자를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신자요,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입으로 했는데요. 보시면 여호와의 입. 입이 뭐라고요? 그게 새 이름이라고요. 여호와의 입을 가졌다라는 것이 뭘 가진 것이다? 새 이름 가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가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크레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을 가진 자가 뭘 가진 자예요? 새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정하실 했을 때 나카부라는 단어, 나카부. 나카부라는 거는 네케바, 네케바 기억나십니까? 남성과 여성을 지었다라고 했을 때 네케바, 네케바라는 것은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상술하다라는 뜻을 가리고 있습니다. 상술하다는 게 뭐냐? 정확히 상세하게 스테이크, 기술하는 거예요. 쓸 수 있다. 그 자가 입을 가진 거예요. 여호와의 입으로 상술하는 그 새 이름으로 카라, 초청, 완료형입니다. 카라, 초청, 되었다. 푸알형입니다. 푸알형은 강의형 수동태. 초청되어졌다. 그러니까 내 이름 전체를 기억하는 부활의 자리가 성막인데 이 성막은 곧 나의 구원의 성장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미완료된 예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탄생되어져서 이제 성장하여져서 죽고 부활하여 나와 하나 된 그 상황을 144천이요 새 이름을 기록한 예루살렘이요 예호와의 입을 가져서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또 다른 자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삶이 되어진 자를 뭐라고 한다? 마지막 아담이요 성막의 결정 성막의 결론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성막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막의 하나하나 동쪽 문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